다이노사우로이드는 이렇게 생긴 거 아니었나? 어? 제가 그렇게 보이세요? 아무리 봐도 전혀 다른걸? 다이노사우로이드는 분명히 공룡에서 진화했을 텐데. 아, 그러고 보니 소의 등이 이상했어요. 마치 도마뱀처럼요. 맞아, 우리의 등에는 공룡의 흔적이 남아있거든. 뭐야, 공룡의 흔적이라고? 네, 박사님 말씀대로 저희들은 공룡에서 진화했으니까요. 그런데도 이렇게 인간이랑 똑같이 생겼다니, 정말 놀랍구나. 근데 수호는 항상 캡처카를 할아버지라고 부르잖아. 그건 어떻게 된 거야? 사실 이 캡처카는 우리 할아버지의 정신을 담은 인공지능 로봇이야. 에? 겉모습은 이래도 내가 수호의 할아버지인 스테노 박사의 분신이란다. 그럼 진짜 할아버지는? 할아버지께선 지금 다이노사우로이드 별에 계셔. 나도 거기서 왔고. 다이노사우로이드 별? 그럼 지구에 있던 공룡들의 자손이 아니란 게냐? 아니요, 지구 공룡의 자손은 맞아요. 우리의 조상은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할 때 다른 별로 이동했었지. 소행성의 충돌이라면 지구에서 공룡이 멸종했던 그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 소행성이 지구로 다가오던 순간 우리 조상들의 도시 전체가 다른 행성으로 옮겨가는 바람에 모두들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지. 나중에 밝혀진 거지만 우리 조상들이 지구에서 다른 행성으로 날아간 이유는 갑자기 발생한 차원 파동 때문이었단다. 갑자기 발생한 차원 파동? 그때 접근한 소행성의 영향인 듯한데 말이야. 그럼 그게 6500만 년 전에 있었던 일이란 말씀이세요? 다른 별로 이동하면서 시간을 뛰어넘은 것 같아. 시간을 뛰어넘다니? 시간 여행을 한 거지. 우리의 조상이 지금의 별에 도착한 건 지구 시간으로는 3000년 전이란다. 아, 역시 그런 건가? 차원 파동을 이용하면 시간 여행도 얼마든지 가능하구나. 난 다이노사우로이드에게 타이니 소어를 돌려줘야 한다는 임무만 기억하고 있는데 대체 어떻게 된 거지? 그건 내가 맡긴 임무였다. 녀석이 그런 짓만 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어. 그 녀석이 누군데요? 그런 짓이라뇨? 우리는 멸종된 우리의 조상, 즉 공룡을 연구하고 보호하기 위해 타이니 소어 연구 계획을 생각해냈단다. 타이니 소어 연구 계획이요? 그래, 캡처카를 공룡 시대의 지구로 보내 공룡을 타이니 소어로 만든 다음 우리의 행성으로 가져오는 계획이지. 캡처카들은 모두 그 계획을 위해 만들어진 거야. 그렇게 된 거였군. 우리는 차원 파동을 연구해서 시간을 뛰어넘는 순간 이동 장치를 개발했지만 커다란 물질은 옮기기 어려웠단다. 그래서 물질을 축소시키는 장치를 또 만들어냈지. 그리고 원격 장치로 공룡 시대로 가서 공룡들을 타이니 소어로 만든 다음 사로잡았단다. 그것이 타이니 소어 연구 계획이다. 그런데 계획의 최종 단계에서 내 조수가 설정을 바꿔버렸어. 조수요? 바로 칼로비스다. 칼로비스요? 티라라의 아버지 맞죠? 뭐, 맞아. 그럼 티라라도 다이노사우로이드예요? 그렇단다. 칼로비스는 타이니 소어 계획을 이용해서 지구를 또다시 공룡들이 지배하는 별로 만들려고 하는 거지. 알아요! 전에 캡처카 칼로비스가 그렇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티라라 대신 대답해주지. 우리는 공룡으로 인간을 지배할 것이다. 그래서 칼로비스는 제멋대로 캡처카를 개조하고 세뇌시켜서 타이니 소어들에게 강력한 공격 기술을 만들어준 거지. 인류를 공격하기 위해서야. 공룡들이 사용하는 기술이 결국 우리를 공격하기 위한 거였구나. 네 말이 맞다. 공룡 배틀은 공룡을 강화시키기 위한 훈련이거든. 그런 거였군. 하지만 난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 캡처카들이 기억을 잃은 건 어쩔 수 없는 사고였다. 사고요? 칼로비스 녀석 때문에 시스템에 이상이 생겼어. 현재의 지구에 뿔뿔이 흩어져 전송되고 말았지. 내게 남아있는 기억이 그 순간이었군. 그렇게 된 거다. 지금까지 미안했어. 난 너희가 우리를 방해하는 줄로만 알았거든. 그런 거였구나. 나도 의심해서 미안.
나도 사과할게. 네가 나쁜 녀석이 아니란 걸 알게 돼 정말 다행이야. 이런 곳에서 뭐? 아무것도 아니야. 설마 그 애 생각하는 거야? 그 애라니 누구 말이야? 수호라는 애. 뉴욕에서 만난 다음부터 줄곧 그 애 생각뿐이잖아. 아니야, 내가 언제? 아무렴 어때? 그 애도 채집 가니까 조만간 만날 수 있을 거야. 정말? 뭐지? 저건 수호가 타고 다니던 우주선인데? 에? 오랜만이군. 제이? 예쁘다. 그건 네 거야? 그래. 내 큐브 우주선이야. 그래? 설마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건가? 어머, 저희는 언니! 그 왜? 어? 보고 싶었어. 실은 말이야, 언니한테 부탁이 있어서 왔어. 부탁이라고? 나고 같은 편하자. 뭐? 갑자기 나타나서는 무슨 소리야? 우리와 한 편이 되어서 나용찬이 가진 다이니소어를 빼앗아 오자는 거다. 배틀에서 이겨서 말이지. 못할 거야 없지만 여기는 하와이야. 문제없다. 이곳으로 녀석들을 유인할 수 있는 작전이 있다. 유인한다 해도 이 먼 곳까지 애들이 어떻게 와? 언니 아직까지 몰랐어? 그 애들 시공간 이동을 할 수 있다고. 그래 맞아. 시공간 이동? 그게 뭔데? 순간 이동 말이야, 순간 이동! 순간 이동? 그 이상한 박사님 솜씨겠지. 세계로 진출한 건 나 혼자만이 아니었구나. 근데 저 덩치 큰 캡처카는 뭐야? 저는 이건 캡처카가 아니다. 슬로프 메카라는 거다. 저는 슬로프 메카, 메가 트리케라 중사라고 합니다.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큐브 우주선의 시공간 이동에 슬로프 메카라. 어느 틈에 세상이 이렇게까지 발전한 거야? 큐브에 관심 있어? 어? 그냥 뭐 내 마술 공연에 사용할 수 있을까 해서. 그럼 들어와서 자세히 봐. 내가 구조를 알려줄게. 어머, 정말? 자, 이쪽으로. 내 손을 잡고 올라. 이 정도는 나 혼자서도 올라갈 수 있어. 그래. 어머, 이건? 카슈터야, 하나 더 만든 건데 너 가져도 돼. 정말 고마워. 싫어라, 우리는 나용찬을 유인할 준비를 하자. 네, 아버지!